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정철호. 당신이 그리울 때면 거울을 봅니다. 당신이 보고플 때면 목소리를 굵게 해봅니다. 때론 헛기침도 해보지만 이제는 당신을 생각하면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로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대를 막거나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유전이 되는 건지 부모님을 닮습니다. 사람은 겉모양에서부터 속모양까지 다 유전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닮았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성대를 닮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까지 닮았으면 오장육부도 부모님과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를 닮다가 어머니를 닮다가 결국 누구 한쪽을 닮습니다. 물론 절반만 닮기도 하지만 정확히 절반을 닮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볼때 간혹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는 부모님을 봅니다. 눈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코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한 목소리를 내면 보통 남자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남자들은 변성기를 지나기 때문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굵게 하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헛기침을 하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영원히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줄 알았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기억 속에만 존재할 때 저는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 거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정초로. 당신이 그리울 때면 거울을 봅니다. 당신이 보고플 때면 목소리를 굵게 해봅니다. 때론 헛기침도 해보지만 이제는 당신을 생각하면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목소리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